아버지 때문에 박수도 안 나왔잖아요. 아이고, 덧나, 덧나. 어머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모,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? 아시는 분이에요? 아, 봉화 사람이니까. 유명하신가 보네, 우리 아빠가. 어? 어디? 멀리여도 가야지 돈이 있는데. 감사합니다. 어? 가까이 보니까 내 스타일인데. 얼굴이 시커먼데. 감사합니다. 그러면, 예! 똥 다 싸셨어요. 얼마나 나오셨어요? 그러면 저는 원래 오늘 공연을 안 하기로 돼 있어요. 왜냐면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용관이 품마님이 그 똥 마렵다 그래갖고 바꿔준 거 잠깐 땜빵했거든요. 다시 바꿔드릴까요? 아니면 아 바꿔줘라 박수 한번 주세요. 바꿔줘라 박수. 바꾸지 마라 박수. 아이고. 예. 혹시라도 어 그랬어요? 경기하고 대화 잘했어요. 어. 그래요. 뭐든지 해서 이기면 돼요. 어.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게.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신곡 모르는 거 아니네요. 그지요? 막 신나는 것도 요새 노래도 다 아시고 하잖아요. 그지요? 어, 그러면 제가 나무꾼 한번 갈게요. 나무꾼 신나게. 요거 한 번만 세팅해 주시고 제가 원래 저희 고아작품가님이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만 바짝 해가지고 손님들을 한 10명이라도 더 모으고 제가 찌그러지고 저희 테마예술단의 자랑이자 또 내세울 게 저희 고하자 품바님, 조팔자 품바님 두 분밖에 없네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하자 품바님을 제가 노래 몇 곡 모시고 바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키가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, 좀만 더 내려주세요. 좀. 네. 예, 아, 됐어요. 예, 맞아요. 자, 준비됐으면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음악 큐!
용돈 주신 건 감사한데요. 혹시 목에 걸린 금목걸이랑 바꾸면 안 될까요? 아, 그건 다음에요. 술 많이 안 드셨네. 한 소주 한 두 병에 맥주 한 병 정도 걸치면은 약간 구분이 흐려져가지고 바꿔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. 어떻게 한복 신나는 걸로 더해드릴까요? 에?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요? 찌그러질까요? 우리 멋쟁이 아버지 혹시 물어볼 게 있는데요. 에? 가까이 와봐요. 혹시 만 원 없지요? 없어요. 만 원 있냐고 물어보니까 뒷걸음질 치네. 최고예요. 어. 예, 감사합니다. 아, 괜히 말 걸었네. 아니, 마이크도 없는데 내 목소리보다 더 커요, 어떻게 해. 알겠어요. 어. 이제 음악 나오면 나오시고 지금은 잠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. 예. 아, 장구치지 말고 하라고요? 혹시 제 매니저 이분이세요? 오늘 오신다더니? 아니에요? 그러면 한 곡만 더 하고 장구 치우고 할게요. 한 곡만 더 하고요. 알겠지요? 코디라고? 자, 그 집앞 한번 갈게요. 그 집앞. 그거 내 거 주는 거에 의해서 한 세 번 정도 더 돌려줘. 준비됐으면, 저희가 항상 일 끝나면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저렇게 서 계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신이 미약해져가지고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요. 왜냐면 언제 도망갈지 모르거든요. 저는 뭐, 아플 때니까 들어와서 앉으시면 안 될까요? 사람 속에서 공연하면은 더 있잖아요. 즐겁고 더 좋거든요. 말 잘 들으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시겠지요. 예? 누가 야라 그랬어요? 아, 만 원 주신 분이구나. 예, 말씀하세요. 예, 오빠는 안 줬잖아요. 자, 준비됐습니다. 그리고 음악 큐! 찾아와
딸이 역겹네. 그래도 좀 우리 오빠가 젊다고 앵콜 해주시네 또. 이제 이거 안 해. 힘들어 죽을 뻔했네. 잘했어요? 그래도 키는 조금만 해도 그래도 노래는 괜찮게 하지요? 원래는 더 잘했어요. 근데 목소리가 맛이 가가지고 이게. 그럼 이번에도 노래 한 곡 하게요. 감사합니다. 자꾸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. 왜냐면 돈 주러 나온다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.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요. 알겠지요? 아이고 오빠가 여기 와서 한 세 곡만 해봐요. 목구멍이 얼마나 바짝바짝 타는지. 언제 도망갈지. 물건을 팔아야겠고 도망가면 나는 큰일 나고. 이게 대가리가 엄청 복잡한 일이에요 이게.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. 편지 말고요. 플라베이. 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. 예. 예? 못 잊을 거는요. 저는 있잖아요. 못 잊을 거 점이라고 했지요. 저는 잊을 점도 없네요. 그거는 이따가 그게 저기 고아자 부모님 노래죠? 아 그게 정막난 이유구나. 그거는 고아자 부모님 나오면 하라고 할게요. 이거 받은 거는. 아 그래요? 그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. 어쨌든 돈은 받았으니까 불러드리긴 할게요. 가져갈 수 있으니까 뒤로. 저희가 이래요. 돈을 여기다 깔아놔가지고 그 저기 불나비 하나 줘. 그리고 제가 불나비 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나 뭐 이제 선전 좀 하고 가려고요.
저는 지금까지 향기품바였고요. 이번에 제가 정말 노래면 노래, 그리고 입담이면 입담, 외모면 외모, 그리고 몸매면 몸매, 나올 때 안 들어 안 나오고 들어갈 때 나오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. 정말 정말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려드릴 우리 고아자 분반님을 소개합니다 하실 때 힘찬 박수와 함성 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예, 자, 우리 고아자 분반님을 소개합니다.